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으신 내용인데, 열두 제자를 뽑으면서 왜 제자를 뽑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 이제 제자로 삼았을 때에 이제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 대표적인 이유가 주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 삼아서 가르쳐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다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또 내일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크게 한 가지지만 좀 나눠보면 세 가지예요. 이유가 뭐죠? 14절에 있고 15절에 있죠. 이제 13절에는 12명을 불렀다는 내용이고, 원하는 자들 불렀는데 그 달에 12명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12를 세우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세우셨다는 게 이제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 이는이 이유예요. 이는. 이게 그 성경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나, 이는이 히나라는 단어인데, 히나, 히나라는 단어인데, 이 히나라는 단어가 뭐뭐 때문에, 뭐뭐를 이유로,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를 예수님이 그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세요. 이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는데, 열두 제자죠. 이들을 다 사도로 세워서,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 제자 삼으신 이유, 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또 하고 두 번째 나오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15절에 있네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또 압축해서 한 가지 이유로 말해보라고 하면,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뒤 또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성부와 성자와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또 지키게 하고, 이걸 또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내사 전도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믿으면 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예배소 4장 또 11절 12절에 가게 되면
사도로 세우고 또 선자로 세우고 또 복음전하는 목사로 세운 이유는 그렇게 세운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삼아 가지고 가르쳐서 주의 일꾼을 삼은 가장 첫 번째 이제 핵심 이유가 복음 전하게 하는 건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또 주를 섬겨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보내사 전도한다는 이 말의 핵심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 삼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딱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하면 대한민국을 백성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하게 가지고 한국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번영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한국 사람으로서 뭐도 받아요?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거죠.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분이야. 정말 우리나라를 번영시킨 분이야. 우리나라에 큰일을 한 분이야. 참 귀한 분이라고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이러면 이제 가서 뒤져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 태어났으면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기여하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한편은 의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도 쓰면 그냥 씁니까? 쓰면 쓴 만큼 뭘 줘요? 월급 주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냥 받지 않아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줬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렇게 하셨냐면 이렇게 믿어야지 기쁘대요.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대.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거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상 주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이 단어가 미스다 포도데스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 미스다 포도데스인데 미스다 포도데스는 뭐냐면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이 미스다 포도데스예요. 그럼 미스도스가 뭐냐? 미스도스가 이게 바로 일한 수고에 대한 대가, 보상, 일한 것에 대해서 주는 돈, 임금, 임금, 노임, 임금, 수고에 대한 싹, 수고비.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미스도스예요. 앞에서 그 물 한 컵 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상을 갚아준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상이 미스도스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린 소자에게 물을 준 거에 대한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 자기 물을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미스도스예요. 그 미스도스. 그게 미스도스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다시 말해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보상하는 자, 수고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는 자, 일한 거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자, 그게 바로 미스다 포도데스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할 때 이렇게 미스도스를 주시는 미스다 포도데스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믿으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그래,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냥 그 수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하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시험만 오고 막 어려움만 오고. 뭐야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고 시험만 오고 고난만 생기고 에이씨 관둬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당장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왜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실까? 그때그때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한 대로 그때그때 주는 것을 일당이라고 그래요. 한 달 모아서 주는 걸 월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날 일해서 받는 일당도 좋지만요. 모아서 받는 월급이요. 쏠쏠이 재밌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목돈으로 딱 받을 때 그 기분 좋아요. 진짜 내가 이제 신뢰하는 주인이 생기면 내가 연봉으로 줄게. 그러면요, 믿고 열심히 일하면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것 한꺼번에 2,500만 원이 막 주어져요. 그 목돈 받는 기분이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당으로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연봉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철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철도고등학교는 국가에 세운 학교예요. 나라에 세운 학교. 철도 공무원을 만들려고 국가에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철도 공무원으로 자동 취업이 됐어요. 물론 시험은 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식 시험은 보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철도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특기생으로 뽑아서 들어온 애들이 있었는데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 야구부 애들은 공부 잘해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고 야구 잘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걔들도 다 합격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시험 출제위원이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는 뭐 나온다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다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쓰려고 3년을 가르쳤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철도, 저희들이 이제 철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게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가르쳤거든요. 학비가 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책도 학교에서 다 줬어요. 책을.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도 학교에서 줬어요. 학교에서. 교복도 학교에서 주고 책도 주고 심지어 실습할 때 티자 같은 거 실습도구가 있는데 실습도구도 학교에서 줬어요. 왜 그렇게 줬냐? 예.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국가에서 쓰려고 나라에서 쓰려고 공무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가르쳤는데 떨어뜨려서 쓰고서요. 붙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장학생으로 뽑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예,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왔어요. 어떤 애들이냐? 가난한 애들. 가난한데 공부는 잘하고. 그런 전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저도 집안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일명 흙수저예요, 흙수저. 진짜 저는 흙수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 땅 파는 일을 하셨어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기초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털을 파잖아요. 털을 팔 때 이제 지하를 파게 되면 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막 H빔을 받고 이렇게 돌입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를 파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하청업으로 해가지고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녁 때 일 마치고 들어올 때는 항상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그래서 흙투성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말 그대로 흙수저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철도고등학교 가거라. 거기는 이제 국립이니까 다 무료니까.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철도 공무원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꿈은 저희가 고향이 전주예요. 저희 아버지 꿈은 제가 전주 역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철도 고등학교 들어가거라 해가지고 철도 고등학교 제가 들어갔는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철도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체육 특기생으로 야구부 특기생으로 들어왔어도 다 이렇게 국가에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다 시험 문제 다 미리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막상 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이 좋은 머리 다 필요 없어요. 표 팔고 표 받고 이제 조금 지나면 차장 돼요. 차장 되면 열차 안에 있어가지고 표 확인하고
그래야 차장 된 다음에 전무 되고, 전무. 전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장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좋은 머리 다 필요 없어요. 웬만한 머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열차를 공짜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학하자마자 이제 취업은 보장된 거니까. 이거 100%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놀러 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열차가 공짜잖아요. 열차 타고, 우리나라 열차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타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전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온 친구들, 야, 이번 토요일 날은 너희 집 가보자. 또 광주에서 오는, 야, 이번 토요일 날은 너희 집 가보자.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다 또 전국에 발령받아서 전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놀러 오라는 거, 놀러 오라는 거. 왜? 거기 발령받아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하고 있거든요. 하숙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아직 결혼 안 한 이제 그런 선배들이 심심하니까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제 선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어디 선배한테 가자. 그 선배가 잘해줬더라. 막 어유 막 뭐 이렇게 해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놀러 다니고. 그래서 애들이 주말이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이 공짜 열차를 한 번도 못 탔어요. 단 한 번도. 왜? 어제 간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중등부 2학년 때 부회장하고 3학년 올라서 회장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중등부 회장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총무 그리고 이어서 바로 회장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계속 회장했거든요. 당시에는 토요일 날에 학생회 자치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나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중3 때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신방을 가기도 하고 교회에 빠진 분이 있어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것을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회장할 때 신방 다니기 시작했어요. 임원들 데리고 안 나온 친구들 누가 안 나왔다 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임원들 모아가지고 그 누가 안 나왔다 이번 주일날 누구 거기 신방 가자 이래가지고 신방 다니고. 그리고 오후에 5시에는 우리 학생이 자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막 신앙부, 문화부, 친교부 막 쳐가지고 막 1년 행사 계획 세워가지고 막 활동하고 그럴 때 그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데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문화개밤이었어요. 문화개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 막 우리가 막 그 찬양 준비하고 꽁트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이래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하면 이제 초청만 온 친구들한테 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일종의 품앗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문화기부 하면 또 가고 서로 가고. 그래서 막 1년에 두 번씩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나는 교회에서 더 바빴어요. 그리고 학생회 이렇게 회장이고 한 사람이 어딜 가요? 어제 말씀드렸다. 저는 또 교회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친구들 공짜 열차 다니고 주말이면 놀러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공짜 열차를 못 탔어요. 항상 그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저도 놀러 가고 싶죠. 어린 마음에. 놀러 가고 싶고 애들이 부럽기도 했고. 그래도 어떻게 맡은 게 있는데 주님을 회장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어딜 가.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고 야 너는 왜 한 번도 안 가냐 뭐 이래도 결국 고민도 한 시간도 있었지만 한 번도 안 갔어요. 때로는 참 내가 이렇게 주님 회장이 돼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공짜 열차를 탄 적이 없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제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됐고 그 집회에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들도 제가 인도하는 성에 찾아오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곳에서 선교지에 와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외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몇 개 나라를 갔다고요? 19개 나라를 가가지고 예, 집회를 했고 금년에는 제가 4개의 나라를 또 새로운 데 가요. 예, 금년에 마다가스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가고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는데 다음에 탄자니아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를 가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파키스탄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네팔 그리고 이제 인디아 이쪽으로 갔었는데 예, 러시아도 갔었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가요 내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네 개의 나라를 더 이렇게 새롭게 또 가게 돼요. 이게 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성회를 통해 은혜 받고 선교지에 와서 이와 같은 집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기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일본, 몽골,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이제 미국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드디어 제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때는 이렇게 미국 이렇게 꿈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 꿈꾸던 나라를 내가 강사가 돼가지고 초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쪽에 그 필리핀을 갈 때, 몽골을 갈 때는요, 캄보디아를 갈 때는 나는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니까 뭔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싸들고 가야 돼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집회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막 많은 분들이 갈 때 나도 저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나는 그것이 돈 싸들고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랬는데 미국은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미국은 비행기표도 주고 강사비도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꿈, 우리 자라날 때 이렇게 미국은 꿈과 같은 나라인데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비행기 표까지 받아가지고 비행기 표값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구나. 그것도 이제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제 성령께서 이렇게 제게 임하실 때는 제 몸으로 느껴요. 제 몸으로 느끼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눈물이 터져 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표현이 제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었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때 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는데 딱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철도학교 시절이. 네가 그때 공짜 열차 안 탔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태워주는 거다. 그 내적인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공짜 열차를 안 탔기 때문에 비행기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첫 번째 비행기 아니잖아요. 이미 캄보디아를 시작해서 캄보디아, 또 필리핀, 또 일본, 몽골,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으로 갈 때 뭔가 이렇게 그전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뭔가 이렇게 내가 미국이라는 꿈꾸던 어렸을 때 꿈꾸던 드림과 같은 그런 나라까지도 내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는구나. 비행기 표까지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네가 그때 공짜 열차 안 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갚아주시는 건가? 네. 그 미국에 갈 때가 제가 이제 5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17, 18, 19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19까지 쳤어도 자그만치 53이면 19에서 53. 이게 몇 년이에요? 예? 네? 34가 되는 거예요? 아니, 30.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맞아요? 나 수학을 잘못해서. 34년. 34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34년. 그런데 응답해 주실 때 이게 자그만치 이 비행기를 그렇게 해서 태워주시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비행기를 태워주시는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동안은 조금 해외에 나가는 것을 조금 자제했고 그전에는 1년 동안에 15번 나간 적도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매달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나가는 거예요. 두 번씩도.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갔냐면 남미 볼리비아까지 갔는데 이게 지구 반대편이에요. 우리나라 지구의 가운데 중심을 뚫고 딱 나가면 어디가 나왔냐면 저 반대편 남미 이 볼리비아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온 거죠. 비행기만 자그만치 27시간 탔어요. 비행기만 탄 게. 예,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 12시간. 그 다음에 상파울로까지 또 12시간. 그리고 상파울로에서 그 볼리비아까지 3시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 빼고 비행기 안에만 있는 시간이 27시간. 반대편까지 가는데. 그래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왔는데 그 모든 이제 비행기 태워주는 거,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짜 열차 안 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비행기 태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3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0살부터 하나님이 저를 해외에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60이에요. 10년을 하나님이 계속 해외로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하고, 금년에는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계획이 적어도 8번을 가요, 해외에. 또 지금 벌써 10년이에요, 10년. 내년도는 11년이 되는 거지. 제가 하나님께 공짜 열차, 주님을 섬기는 공짜 열차 포기한 것은 몇 년? 3년, 3년. 여러분, 그리고,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공짜 열차 친구들이 탄 것, 그 돈 다 모아봤자, 제가 남미 볼리비아 갔다 온 것, 그거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돈 다 합해봤자.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늦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갚아주는 줄 알았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옆에 이야기해 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 제가 기도도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고생하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글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놨어요.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100가정 이상을 파송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저 미국에도 저 오세아니아도 저 호주에도 막 지구를 막 그 세계지도 막 찍어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금식기도 목숨 걸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후에 응답 받은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제가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죠. 할렐루야. 야, 기도 헛되지 않는 거구나. 할렐루야.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 헛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할 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할 때 저희 교회가 지하예요. 상가 지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자를 놓고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의자를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자를 빼내고 이제 개인 의자로 접을 수 있는 의자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접을 수 있는 의자도 뒤에 쌓아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앉아서 강의를 듣고 기도 시간에는 의자를 뒤로 치우고 받아 깔고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아예 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이제 집회를 갔다가 의자를 아예 다 밖으로 빼내고 바닥은 아예 깔고 처음부터 이제 바닥에 앉아서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이면 뭐 하느냐면 집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자를 갖다가 전부 어디로 오느냐. 전부 주차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 의자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의자를 날르고 바닥 깔고 막 그렇게 그 수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다니엘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 다니엘 캠프 때에 이제 어디를 이제 우리 지하에서는 어려우니까 다니엘 캠프 때는 기도원을 빌려서 했어요. 기도원을 빌려서 할 때는 그때는 막 앰프, 스피커 막 그걸 막 가지고 가가지고 설치하고 끝나면 그거 다 철거하고 막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걸 다 누가 해주느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해주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이 캠프가 있을 때는 참 그 무거운 스피커들을 갖다가 들고 막 지상으로 올라가지고 차에 싣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기도원 올라가지고 들고 올라 설치하고 막 준비하고 이걸 엄청난 이 수고를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성의도 하고 캠프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학생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응? 학생 때 집에 청소는 못해도 교회 청소는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다가 한번 교회 청소하다가 학생회 회장하면서 이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도 청소도 안 하는 놈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심이 가책돼가지고 집에 가서 청소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가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참 어렸을 때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치유성이면 13년이에요. 지금 14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고생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참 볼 때 너무 예뻐요. 지난주에 성회 있었다고 그러더니 성회 왔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의자를 이제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의자를 쫙 옮겨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탁 깔판을 깔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 애들하고 함께 해요. 그 전에 할 때는 진짜 고생했고 지금은 이제 좀 쉽게 하죠. 근데 쉽게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없는 일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다 즐겁게 해줘요. 그런 학생들의 그런 그 협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30배를 더해서 갚아주시고 60배를 더해서 갚아주시고 100배를 더해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상이 있어요. 당장 못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모아서 주실 거예요. 모아줄 때 크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못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하늘에서 상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다. 가르쳐서 일 시킨다. 아멘. 철도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3년 동안 공부시킨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더라. 아멘. 예. 이처럼 그래서 학교가 나라가 교육을 중시하는 거예요. 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다 의무교육, 의무교육.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초등학교 안 보냈다! 나라에서 가만두는 줄 아세요? 벌을 줘요, 벌을 줘.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야. 왜 학교 안 보내? 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나라에서 쓰임받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무이지만 그게 또 뭐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교육의 의무가 있지만 이게 교육의 권리야. 우리 자녀를 학교 보낼 수 있는 권리. 좋은 교육 받게 할 수 있는 권리.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일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열매,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부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땅에서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꾼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바로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좋은 일꾼. 예를 들어서 믿자마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잘 전도를 하려면,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비되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십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가르쳐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구원해내면 더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고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도 제자를 삼고 있어요. 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주님과 멍에를 메야 되는 거죠. 함께 이렇게 딱 멍에를 메는 거, 주님께 딱 좀 붙잡히라는 거예요. 좀 배우다가 얼른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는데, 제자 삼으시는 이후에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했는데, 이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두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갖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독수리의 원리가 있어요. 독수리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새끼로 삼았듯이 우리를 독수리의 새끼로 우리 하나님은 삼으시고,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 날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이야기했어요. 독수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돼요. 독수리. 독수리가 되는데, 이게 독수리는 이제 몸통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몸통으로 날아가는 거. 날아가서 뭐 하느냐? 주의를 하라는 거, 주의를. 주의를, 주의로. 그럴 때, 주의를 할 때 주님 마음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 어디까지 가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시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동네에서 노는 것은 닭이에요, 닭. 닭. 닭은 집마당에서 돌고 다니고, 그냥 집마당. 하나님은 우리가 닭으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닭보다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닭보다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 동네를 꼭 끼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예? 독수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열방의 사역자,
아멘. 예? 예,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계적인 하나님이야. 어?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됐고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는 보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메 내가 독수리가 되어버렸네. 독수리가 되어서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독수리가 되어 데리고 다녀요. 독수리. 그래서 함께 날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적어도 세 개 나라 막 다섯 개 나라 심지어 열 개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한 권사님 집사님들 많아요. 벌써 우리 학생 청년들은 벌써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라 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내가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막 우리 함께 같이 독수리가 되어서 날자. 저는 세계적인 사람의 기준을 정했어요. 우리말의 뉘앙스를 따라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 적어도 세계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결국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면 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거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네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또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면 이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말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 열방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열방에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열방이 뭐냐면 이 열자가 여러 열자예요. 여러 열자고 나라가 방자가 나라방이에요. 나라방. 여러 열 나라방. 여러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렇게 해서 영어로 뭐냐? All nations. 영어로 열방을 All nations로 번역해요. All nations. 그러니까 여러 나라 하면 지구 한 바퀴 돌잖아요. 이래 모든 나라들은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열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방의 세계적인 사람과 더불어 열방의 사역자, 열방을 구하는, 열방의 소유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열방의 사역자가 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것도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 열 개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열방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사역자는 적어도 세 개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하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열방의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축복해 주세요. 세계적인 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열방의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보니까 부모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잔여기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 때 이루어지고 자녀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자 때 이루어지고 이 기름 부음 일단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나는 죽어 천국 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주시고 자손에게 복주시고 복이 점점 커지게 만들거든요. 예. 아멘. 열방의 사역자, 열방의 사역자. 이렇게 멋지게 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야 하나님은 독수리구나. 결국 우리를 독수리 새끼로 낳으셨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닭 정도로만 닭 정도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서 좀 꼬끼어하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옆에 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답게 세계를 품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막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고. 아멘. 세상에 상가 지하에 있었는데요. 상가 지하. 지하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집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상가 지하에 몇 개 나라에서 왔냐? 10개 나라에서 왔어요. 10개 나라에서. 와. 열방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멘?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찾아오고 열방에 왕들이 막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열방이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좋은 제자가 돼야 돼. 좋은 제자. 이 독수리다운 독수리. 독수리가 되어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가 갖춰야 될 이 독수리가 갖춰야 될 날개가 두 날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날개. 그 날개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네?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우리 성경은 미국 계통의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걸 NIV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영국 계통의 성경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어요. 영국 계통의 성경 흐름과 미국 계통의 성경 흐름. NIV 계통과 킹제임스 버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흐름을 보니까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 병을 고치며가 들어가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줘요. 아멘. 그래서 한쪽 날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또 한쪽 날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두 날개를 갖췄을 때 이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두 날개를 갖도록 성도들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여기 안디옥 교회 말고요. 많은 교회가. 왜 그러느냐? 신학교에서부터,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두 날개를 가져야지만이 성도들에게도 두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부터가 두 날개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14년 동안은 두 날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이 제게 두 날개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신학교에서는 성경 말씀, 이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줘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 말씀을 줬으니까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이 날개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 날개를 갖춰주는 것이 부족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선 교수님부터가 이 두 날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교수님들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또 하나의 능력,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은 이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한쪽 날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수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날개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요 날개가 충분히 갖춰진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이게 약해요. 또 하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갖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능력 받도록 도와주고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날개 없이 나오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날개를 갖춰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목사가 되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개최하고 3년차 되었을 때 어제 간증한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쪽 날개를 갖출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도 받고 인도도 받고. 그런데 이쪽 날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분명히 성령님을 함께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 바퀴는 감사하게 이제 갖춰졌는데 한쪽 바퀴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바퀴를 또 만들려고 한쪽 날개를 만들려고 쥐야! 40일 금식기도 하고 근데도 이게 안 만들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날개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12년차 됐을 때 이 날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진짜로 이렇게 세 개를 날개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이 날개를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느냐? 아니,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아멘. 모든 성도가 각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저는 교회에 있는 목사잖아요. 삶의 현장에는 제가 못 들어가죠.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은 성도죠. 아멘.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면 그 학교에서 나는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선생님은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 잠깐이라도. 거기에 예배 드릴 자 모아가지고 그 학교도 예배 드려서 이 학교, 그러면서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그 삼성이라는 직장인들이 대우라든지 뭐 어떤 LG라든지 또는 SK라든지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내에서 잠깐이라도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나는 못하지만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건가? 누가 갈 건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 주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만 새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데, 그게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까, 선교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까, 사모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양은 누구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사만 들을 수 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두 날개를 가질 수 있다. 두 날개를 구하세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제가 독수리 새끼군요. 독수리가 되어 세계를 향해 날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두 날개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두 날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두 날개를 갖게 되면 이 독수리가 되어서 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예요. 날개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그 한 날개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함께하는 또 하는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특별히 이 복음 전파자에게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이 능력을 바꿔보니까요. 능력을 바꿔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왜 하필 기독교냐. 다른 종교로 보고. 그걸 증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불교 경전이 있다. 또 우리는 쿠란이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엘리야처럼 참 하나님이 누군가 보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신은 어떤 신인가 보자 할 때 이것 가지고 서로 경전 가지고 싸웁니까?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능력이에요. 그 능력 중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복음 전파해 준 능력.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또 또 그의 무당.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귀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뭐예요? 다 귀신들이에요. 다 타락한 천사들. 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목회자들은 집회를 제가 3년 동안 계속했었어요. 매년 가서. 갔을 때 이제 목회자들부터 한 130명이 모였고 그 13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우리 따로 왔어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이슬람교 나라예요. 이슬람교 나라. 약 80% 이상이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15% 정도가 힌두교예요. 그리고 이제 5% 정도가 이제 불교니 뭐 이런저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나라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은 다 이슬람교가 대세잖아요. 파키스탄에 갔을 때는 파키스탄은 더예요. 파키스탄은 거의 90% 정도가 이슬람교예요. 그런 나라 갔을 때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오직 기독교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교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믿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앞으로 나와봐라. 소를 넘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슬람교를 믿고 있을 때 들어온 더러운 영, 아직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더러운 이슬람교의 영은 우리 여기 목사님에게서 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와라. 입을 통해 나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재채기하며 나와. 침과 가래와 함께 나와. 그럴 때요, 이슬람교의 영이 막 재채기와 함께 나와요. 침과 가래와 함께 나와요. 때로는 막 소리지러 말해요. 울고 소리치고 난리쳐요. 입을 통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나오고 있었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얘 죽이려고, 얘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영을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에서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순간 이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잃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믿었는데 정말 이게 잘 믿었는지 정말 이게 확실한 건지 막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질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이슬람교 영이 쫓겨나는 것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또 이제 힌두교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힌두교 영은 나오거라! 떠나가! 하면 막 난리치고 떠나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토하기까지 하고 막 떠나가. 막 그러면 막 힌두교에서 믿던 사람 막 너무 기뻐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돼요. 가서 이제 능력도 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자에게 특별히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왜 예수만인가 이걸 확실히 보여주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범을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거나 또 조상 제사를 드렸거나 또는 무당한테 찾아갔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럼 그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쫓아내 주세요 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